자, 275페이지 8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 부담시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한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누가요? 채무자가 부담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권자 위험을 부담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고 채무자에게 누가요? 고의과실 없고 쌍방 모두가 고의과실이 없어요. 원칙에 따라서 누가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종류 채권에서는 특정 전에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왜냐 우리가 항상 불능이라는 것은 객관적 불능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거든요. 그럼 종류물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많잖아요. 불능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불타도 없어지더라도 다른 데서 뭐죠? 사다가 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종류 채권에게서는 불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능 문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위험 부담 문제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금전도 마찬가지죠. 돈도 지가 없는 건 지 책임, 지 문제고 다른 사람은 돈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닌 거죠. 불능이 아니니까 위험 부담 문제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줬어요. 자, 원칙적 위험을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됐어요. 그러면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매수인은 이행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에요.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도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대금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험은 1번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4번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다만 위험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어요. 채권자의 고의가실이 있어요.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권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의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화했어요. 그러면 갑을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죠. 위험부담 문제죠.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니까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충족권도 소멸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0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X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요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되냐면 갑과 을 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거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까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가 되네요.
2번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한 이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무효 및 취소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아,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네요. 그죠? 273페이지 4번의 2번.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273페이지 4번의 2번.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X죠. 그죠?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273번의 4번은 답이 1번과 2번 두 개가 답이죠. 그죠? 두 개의 답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뭐죠? 두 개가 되는 거죠. 4번의 답은 1번과 2번 두 개가 답입니다. 자, 다시 뒤로 와서. 자, 276페이지 다시 와서 10번이죠. 2번은 X입니다. 3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이 의리라는 보험회사가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돌아가시면 갑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니까 보험 계약도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재물을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재물을 승계하는 거. 이거 우리 이런 거는 보통 면책적 채무 인수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것.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5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말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됩니다. 11번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보험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갑이 보험을 가입할 때 아들인 병이 출생하기 전이었어요. 출생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이 보험계약은 뭐죠? 유효한 거고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이 병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제3자는 출생하기 전 현존하기 전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1번은 X죠. 그 다음에 2번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요 수익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갑과 을 간에 관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 잔금을 못 주겠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죠. 수익의 의사표시란 후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다. X가 되는 거죠. 자, 적중 사례 문제입니다. 좀 문제가 좀 많죠. 1번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을 만들 때는 항상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없애야 되는데. 자, 277페이지죠.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일단 기역 니은은 옳습니다. 디귿을 볼까요? 디귿. 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불행에 따른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관계이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계약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뭐 생선을 구입하면서 학원비 안 주면 생선 못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예요. 근데 다시 한번 지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 손해배상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또 다른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약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채권 채무는 별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뭘 수 없습니까? 동시 이행관계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관계다. 디귿번호는 X가 되는 거죠. 1번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다. X에. 자, 우리가 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근데 이 채권 증서를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은 차용증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증. 그러니까 차용증을 받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증서 반환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용증. 차용증에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리을번 X죠. 따라서 디귿 리을 X고 나머지 기역 니음 미음 비읍은 맞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은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전 등기해 줄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잖아요. 근데 이전 등기할 때 원칙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주고 지금처럼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과 가압류 등기 말소 및 이전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니까 미음번은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비읍번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는 해줬는데 이 인간이 집에서 안 나가요. 그러면 돈 못 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샀는데 이놈이 안 나겠다고 버티면 돈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 부동산을 인도해 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행관계겠죠. 그래서 비읍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아파트를 샀는데 인도를 안 해주고 있다. 집을 안 비워주고 있다. 그러면 매매 대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떻게 해요? 집 팔면 이삿짐 다 꺼내가지고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경우 없어요? 네, 왜요?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인도가 뭐죠? 동시행관계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죠? 이삿짐 다 쌓아놓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막 이불 막 쌓아놓으니까 이불에서 뛰어놀다가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동시행관계라서 그런 거죠. 넘기시면 2번입니다. 요새는 뭐 은행에서 싸주기 때문에 그런 거 없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돈 막 쓰기죠. 신문지 막 싸가지고 막 뛰어. 그런 기억이 나요. 2번.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B는 이 토지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 채권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A에서 C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A씨 간의 보증금 등 채무의 인수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C가 B에게 인도 요구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동시 항변권이. 이게죠? 1억 원. 근데 문제는 요 동시에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을 C에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익비 1000만 원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고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B는 보증금의 1억 원에 대하여는 C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되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권의 내용이니까 C에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고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하여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C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갑소의 토지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시기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을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X다. 왜냐하면 잔금 지급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지연배상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죠? 매매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란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가 돼요?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잔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고요.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으니까 3번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넘으셔가지고 4번 문제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지만 요 사이에 이체 책임은 어떻게 해요? 부담해야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부담해야 되고 요 지연배상금과 합쳐서 뭐가 돼요?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2번 우리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갑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했어요. 자 이건 뭔가요?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되고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동시에 항변권이 뭐 되지는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이행 제공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자기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청구하더라며 갑은 동시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타죠. 동시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됩니다. 아이 문제 드럽게 기능이죠. 3번 토지의 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잔금에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을의 잔금 지급 의무는 갑의 위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급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했어요. 이런 거거든요. 여기 잔금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받으면 1억이면 한 1억 5천에서 크게 금액을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담보로서 기능을 하게 되냐면 갑이 이제 이 어음을 받아두고 있는데 을이 약속한 날 돈을 안 갚으면 이 어음을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돌려버리면 이게 나중에 을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짜리죠?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을은 이 1억 5천을 안 뜯기려면 반드시 갑에게 뭐예요? 1억을 갚아야 되겠죠. 이게 담보 목적의 어음이에요. 물론 1억을 갚을 때 뭘 돌려받아야 돼요? 어음을 돌려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2억 5천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어서십시오. 그래서 변제와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에 반하는 뭐가 됩니까?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변제할 때 어음을 안 돌려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원래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닌데 다만 이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이긴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종의 뭐죠? 예외예요. 그래서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행의 최고는 부적법함으로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한 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다. 동시이행변권이 인정이 되지만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80페이지 4번 문제의 이제 5번 지문입니다. 5번. 갑이 280페이지 4번 문제 5번입니다. 5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이행변권을 하지 않았다면 항변하지 않았다면 을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류 교부 의무가 동시행위가 있더라도 을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이게 조심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만약 이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뭐 해줘요? 고려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뭐인 거예요? 지체 책임을 면하게 돼요. 그래서 5번은 X고 비교할 것은 뭐냐면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확실하게 교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1페이지 5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의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근데 참 이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이러니까 아씨 원시불 이런 분이 있어. 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계약 체결 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는 뭐예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니까 이건 뭐예요? 후발적 불능인 거죠. 그죠? 후발적 불능. 정리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뭐가 되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이행불능 문제가 되죠. 따라서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죠. 채무자에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돼요?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아,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뭐냐?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뭐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냐?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또 하나 항상 조심할 것은 자꾸 우리가 이 채무자 채권자를 나눌 때 돈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아니다. 이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이 된 그 물건을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되니까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도를 말하고 채권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수인을 말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래도 또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돈 받는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뭐 이런 분이.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무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매도인이 누군가요? 을이죠. 매수인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렇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어요? 매수인.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권자. 대금 줘야죠. 따라서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과실이죠. 이행불능이죠.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죠. 그러면 수령지체 중에는 누가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요게 이 5번 문제가 후발적 불능에 대한 가장 전형적이죠. 이거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유의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4번 보시면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넘으셔서 7번입니다. 갑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막내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죠.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맞는 것은 3번이죠. 자연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의 노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앞에하고 똑같네요. 그지 문장이죠. 중에서 제가 두 번을 넣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을 보시면 을은
가부 병에 대한 항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갑과 을 간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수익관계 발효 영향을 주잖아요. 따라서 매매가 모여오면 대금을 안 줘요. 근데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고, 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에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관계죠?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수익관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잖아요.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이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요 1억을 빌려준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1억을 빌려준 계약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 내용들의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도 을은 병이 그대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왜냐하면 갑과 병 간의 관계, 대가 관계,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2번, 3번, 4번, 5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5번인데, 5번 보시면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매매 계약이 해제 취소가 되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잖아요. 그래서 부당 이득을 반환하고 원상 회복해야 될 사람은 갑과 을이에요. 병에게 원상 회복을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 되는 것은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아, 돈 줬으면 돌려받기지는 안 되는 거죠. 돌려. 돈을 줬든 안 줬든 간에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규정이니까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10번입니다. A가 자기의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는 계약이 A, B 간에 체결되었다. 가장 타당한 건데, 물론 갑을 병이 뭐로 바뀌었죠? A, B, C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다. 2번은 뭐죠? X다. 왜냐하면 수익자, 재산자는 현존할 필요는 없다. 자연인이면 출생하기 전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법인이면 설립하기 전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3번이 답이죠. C가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C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1번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 등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뭐 사실 여기는 거의 뭐죠? 반복적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갑과 병 간의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둘 간의 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약속대로 뭐죠? 돈을 줘야 되고, 갑이 병에게 돈을 이미 갚았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뭐죠?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 보시면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요구를 을은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사실관계 똑같죠. 틀린 걸 전에 3번 보시면.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에. 자, 왜냐하면 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썼는데 사실과는 똑같습니다. 4번 보시면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을이 위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죠? 취소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죠. 14번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15번, 16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넘기셔야죠. 마지막으로 17번이죠. 전유성 문제네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 문제 반드시 되는데 지문이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자, 288페이지 17번입니다.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번. 갑은 대가관계 보존제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아요. 이유는 뭐예요?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보존자가 되든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한 것이 있더라 병을 상대로 부당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예요.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입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예요. 왜냐하면 수익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이죠. 자,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새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병은 이 매매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뭐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새롭지가 않아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4번. 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죠. 5번은 당연한 질문이죠. 좀 쉬었다가 계약의 해제 말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